네, 174회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서른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진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갱이는 가족도 몰살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공연히 국회 본청에 나붙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국민의 대표는 이들의 포위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경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 100개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또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원 계획과 집회 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수사와 처벌의 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 진입 사건과 동일합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주장했으며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의 담장이 무너졌다,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담장을 허물기 전에 이미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를 연 최종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까지 시도한 어제 사태가 훨씬 더 중재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주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사태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는 미리 난동 첩보를 입수하고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과 지도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국회 출입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반복적으로 정광욱 목사의 광화문 구구 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로텐다호를 불법 시위회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1 참여정당을 향해서는 똘만이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독한 공안검사의 DNA입니다. 공안검사 시절 황교안 대표는 권력과 재벌을 대신해서 수없이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호, 노회찬, 임동원, 신건 등 그 희생자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선택적인 법 집행으로 권력에 충성하며 출세 가도에 오른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런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 공안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황교안의 DNA 그대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4+1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구구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은 고사하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협상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국회에는 하루 종일 불법과 폭력만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반대, 결사 저지를 외치면서 다른 정당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말 소름돋는 일입니다. 다시 개혁입법의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국회를 구구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초심을 잃고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해야 하는 석패율제는 제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또 관철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하기만 한 우리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엄중한 정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4+1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형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아스팔트 구구 집단들의 불법적 폭력 시위로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논의를 폭력과 협박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의 극치입니다. 특히 어제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더욱이 어제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당 소름 최고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근에 있던 다른 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물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난동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극단 세력이 폭력과 선동을 동원해 국회를 협박하고 정상적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나치 독일때나 파시스트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들 구구 세력들의 폭력 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국회 경내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의 폭력 난동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정당 대표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청와대 앞 불법 천막 농성에 이어 이번 국회 경내 불법 폭력 집회 주동까지 자행한 황교안 대표에게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난동 사태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 집회를 통해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마저 유린할 정도로 일부 구구 집단의 폭력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폭력 테러를 당했습니다.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단호하고 신속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합니다.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및 입법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22개의 예산부수 법안과 190여 건의 민생 법안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에 따른 민생 경제 6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나 검찰개혁 논의는 그것대로 진행하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경제 입법의 경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나서야 합니다. 제 정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비핵화 협상이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조속한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비건 대표 역시 북미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양측 간 조속한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즉각적인 회동 제안은 난황을 겪고 있는 북미 대화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비건 대표가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 균형 잡힌 합의 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던 미국의 포괄적 합의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이행 주장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의 공개적 대화 제의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또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금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국회에 1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국회 유곽도로를 두 바퀴 돌고 둔치 주차장에 차를 바치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 세력들로 점거되고 완전히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규모 규탄대의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선동함으로써 협상과 타협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고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공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뒤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수렴해서 대화와 신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매번 손바닥 뒤집듣기 번복되는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회와도 우리 국민과도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4+1 협의체에 임했던 정의당 및 소수 정당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서는 99-1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선거법 개혁은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소수 정당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다수당인 우리 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연동률에 있어서 최대 25석 내지 30석까지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게 된 소수자와 직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누를 달라는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및 소수야당들이 마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에 캡을 씌우는 것은 부당한 제한을 둠으로써 비례제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양보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온 협상의 바탕으로서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및 소수 야당들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선거개혁이 좌절된다면 검찰개혁도 물 건너갈 텐데 이것을 강 건너 물 구경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는 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과정 협상을 통해서 향후 21대 국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 이러한 반목과 대립의 구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정장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협의의 의미에서 조속히 20대 국회를 원만히 마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른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입니다. 예,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9.13 대책과
지난 7월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공시제도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첫째,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둘째, 종부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자 중심의 양도세 혜택을 확대하고 셋째,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조속 추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특위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투기수요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14일 오전 4시 45분경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상하행선 블랙아이스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 등 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참사 수준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참사 수준 사고의 원인인 블랙아이스는 젖은 노면 상태에서 기온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결빙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도로의 암살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578건으로 11,921명이 다치고 1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눈이 쌓였을 때의 사고 건수보다 약 1.8배, 사망자 수는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건조 노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은 1.87명인 반면에 빙판길에서는 3.65로 1.95배 높게 분석되었으며 제동거리 역시 4.4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각 도로관리청별로 사고 이력과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빙 위험성이 높은 취약 구간을 선정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통사가 발생한 구간처럼 결빙 취약 구간으로 관리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쉽게 블랙아이스가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결빙 위험성이 높은 취약 구간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은 물론 새로 선정하게 될 취약 구간 정보를 도로 안전 관련 전 기관,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공유하여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께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합동으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블랙아이스 등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 사고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맹성규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일
인천의 마트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붙잡힌 현대판 장발장 부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은 마트 주인은 선처했고 출동한 경찰은 국밥을 대접했으며 어떤 시민은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미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138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빠듯한 생계급여로 인해 한 달의 절반가량을 그야말로 보릿고개처럼 지내고 있는 대상자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다음 달이 되어 수급비가 떨어져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성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항의 한 번에 자칭 태극기 부대 천여 명이 국회 경내로 난입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물을 파손함은 물론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며 모욕하고 국회를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한기환 대표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자고 이들을 선동하고 애국시민의 승리라며 자축까지 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부족삼아 국회 본회의장 앞을 불법으로 점검한 한기환 대표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 대놓고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유린하다니요. 공안검사 출신인 한기환 대표의 어이없는 투사 코스프레에 이미 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고 이젠 아나키스트의 길까지 거르려 하십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강경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 한기환 대표가 틈날 때마다 보수의 제일 가치로 강조해온 법치의 참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기환 대표가 지금 틀어막고 있는 유치원 3법은 국민 81%가 찬성하는 법입니다. 또 공수처 설치는 국민 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고문 변호사이자 공안검사 출신 한기환 대표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는지는 뻔히 보입니다만 정치 초년생 한기환의 연속되는 헛발질에 안타까워 충고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폭력은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정치 리더라면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어제 국회 난입사건, 태극기 부대의 난입사건, 자유한국당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역시나 자유한국당은 영남 정당이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강경 수구 세력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예, 이스라엘기까지요. 이스라엘기까지 해달랍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제 어제 집회를 보면서 제 귀에 몇몇 가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과연 국회냐,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국회까지 난입되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려움에 빠진 경제에서 그나마 힘을 내고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경제인들, 경제 주체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는 한숨 소리가 없었는가? 제가 어제 오늘 참으로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영남권 의원들은 웃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이게 어제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개최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조직국에서 뿌린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 계획안을 보면요. 오늘은 국회 본청 계단에 대구 경북 당원들이 몰려오고 김강민 최고위원과 김재원 정책위의장, 해당 시도당 위원장이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목요일까지 예상돼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목소리 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 안 들어도 좋고 그런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